아, 개똥이 너무 이뻐. 아, 이 새끼 진짜. 아이고야, 이게 뭘까요? 알에서 이제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친구들입니다. 레게도 아니고 크레도 아니고 비어디입니다. 비어디 드래곤. 이런 거 봤다고 막 이거 막 알을 막 찢어지거나 뭐 그러지 마세요. 자연스럽게 나와. 뭐야 이 새끼. 아이 또 탈. 아, 아이고 난리네 난리. 탈피하려고 이 새끼. 아이고. 개똥아, 개똥도 약에 쓸 애는 없던데 이 개똥이는 뭐냐. 개똥아, 응, 열심히 해. 응. 이거 하나 넣어줬으니까 여기다 몸을 막 부대껴. 여기다 몸을 막 비벼대는 거야. 응, 그래야 잘 벗기지. 어, 그래.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막 부대껴. 막 그냥 비벼 막. 아, 개똥이 너무 이뻐. 아, 이 새끼. 아유, 기운 내라. 응, 화이팅. 응. 아, 개똥이 씨. 아, 개똥이. 레오파드 게코 탈피할 때, 이좀 까칠까칠한 걸좀 놔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아, 개똥이 온다. 어, 그렇지. 비벼. 아우, 개똥이. 아우. 개똥이를 보신 손님들은 너무 좋아하셔. 개똥이 너무 이쁘다고. 아, 저 봐. 귀땡이 먼저. 어, 그렇지. 그렇지. 아싸. 아우, 잘한다. 개똥이 잘한다. 아, 좀 꺼친 것. 아우, 또 난장판을 만들겠네. 약간 습하게 좀, 평소보다 습하게 좀 분무지를 좀 해주시면 탈피 껍질을 벗기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너무 건조하면 얘네가 껍데기를 벗길 때 껍데기가 막 뜯어져요, 그냥. 근데 얘네가 입으로 이렇게 벗기거나 군대에서 벗길 때 쭉쭉 늘어나면서 그냥 한 번에 쫙쫙 벗겨져야 되는데 너무 건조하면 그게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듭니다. 어이, 그렇지. 개똥이 힘내. 옳지. 아싸. 어이, 잘한다. 어이, 비벼. 어이, 그렇지. 아싸. 아이고 사연. 아, 개똥이는 한 곳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. 왼쪽 귀땡이를. 응? 아, 저, 내가 해줄까? 개똥아. 아유, 내가 잘안 해주는데, 이거. 아유, 새끼, 이거. 아유. 개똥이 좀 특이해, 얘가. 잠깐, 이거를. 이 사람이 만약에 뺏겨줄 때도 이 너무 건조하면은 잘안 벗겨져요. 어디 안 벗겼나, 개똥이? 이 앞에 주둥이도 안 했네? 고무장갑. 빼야지. 알았어, 물 낄낄거려, 이 자식아. 이렇게 끼고, 응, 슬슬 이렇게 깔끔하게 벗겨져야 됩니다. 마미, 손. 아, 이거 버릇 나빠지는데, 이거, 호주머니. 그 다음에 몸통도 쭉 흔들어서, 예, 조심해야 될 게, 잘 봐야 될 게, 똥구멍. 똥구멍 있는 데를 좀잘 봐주셔서, 아, 카메라에 네 똥구멍을 찍으면 네가 얼마나 좀 기분이 그렇겠냐. 안 할게. 뒷다리도 이렇게 잡고, 뽕. 마미손 꼬리도 샥 한번에 발가락 끝부분을 좀잘 펴줘야 되는데 이 껍질이 붙어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이빨로 막 이렇게 하다가 발가락 끝에 좀 상처가 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. 똥꼬 보자. 조금 남았네 이 배 쪽에. 응. 쭉 하고. 응. 아, 이게 얼굴까지 이어졌었어. 마스크를 벗어야지. 아이고, 코에 좀 붙었네. 응? 도구를 잠깐 사용해볼까? 가만있어요. 뽕. 됐나? 아, 개똥이 이쁘네. 이뻐졌네 더. 아우, 깔끔하게 됐습니다. 웬만하면 그냥 혼자서도 다 하는데 개똥이가 좀 오늘은 좀 힘들어 보여서 제가. 기분이 어때? 좋아? 응? 힘들어? 힘들긴 네가 한게 없는데 뭐 내가 다 해줬는데. 아우, 개똥이. 아유, 이뻐졌네. 아이고, 아파. 이렇게 자기가 혼자서 잘할 때도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자기 혼자서 좀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땐 사람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사람이 이렇게 벗겨줄 때도 벗겨주기 전에 뚜를 좀 충분히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벗겨줘야 잘 벗겨집니다. 사람이 해도. 아, 개똥이 아주 핑크핑크합니다. 개똥이를 보고 있으면 뭐랄까 좀 기분이 좋아져요. 개똥아 일로 와봐. 다 했잖아. 아유, 개똥이 일로 와봐. 다음엔 안 해줄 거야. 네 혼자 해. 비어디 애기들 태어나는 거 찍으려다가 니를 찍게 됐네. 자, 탈피 만약에 좀 못하는 애들 있으면 좀 잘 도와주세요. 똥꼬 부분 잘 봐주시고. 똥꼬 부분에 탈피 껍질이 딱 붙어 있으면 잘못하면은 질병이 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. 아우, 저 눈 속에 내가 퍽 빠져버리고 싶어. 개똥이 눈 속에. 아, 이뻐. 응, 개똥이 이뻐. 이뻐. 들어가. 자, 아, 비어디 어떻게 됐냐? 많이 나왔냐? 뭐 진행 상황이 그렇게 막 되진 않았는데 내일 보자. 응. 열심히 나와라. 축하한다. 응.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난 걸 진짜 축하한다. 열심히 살아라, 새끼들아.